저 8년 만에 검정 머리를 했어요. 제가 생각해도 어색하네요. 오늘은 옷네일이 너무 지저분해서 그냥 깔끔하게 깨끗한 느낌 해볼까 해요. 그러면은 정하진 않았지만 뭔가 같이 해보아요. 그냥 베이스 젤만 발라놨더니 꾸질꾸질해졌어요. 정리를 한번 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 잠깐 얘를 깔아놔야겠어요. 샌딩을 일단 하고 맨날 한손한손 찍어서 저도 양손 똑같은 네일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베이스 젤 살짝 발라놨다고 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해서 좀 손톱이 살짝 덮어놨었는데 얇게 베이스 젤을 발라놔서 속오프 하기는 좀 애매하니까 샌딩으로 프레퍼레이션 작업을 해서 조금 정돈하겠습니다. 저 요즘 계속 한손한손 했잖아요, 네일을. 그래서 저도 이제 양손 맞춰보고 싶은 거예요. 맨날 한 손씩 다른 버전을 하니까. 그래서 오늘은 뭔지 깔끔하게 원톤을 하더라도 같은 손을 하고 싶다는데 또 요즘에 풀칼라도 많이 해서 좀 지겹고 일단 샌딩을 하면서 뭘 할지 생각해 볼게요. 했고 반대쪽. 열손을 샌딩하니까 지금 꼭 제가 그 뭐지? ASMR 찍고 있는 것 같아요. 샌딩 소리만 나니까. 이렇게 꾸질꾸질했었나 싶네요. 먼지를 정돈해 볼게요. 저 너무 꾸질꾸질해서 한번 닦겠습니다. 물티슈로. 손을 씻었는데도 베이스 젤이 약간 며칠 두면서 꾸질꾸질해졌었나 봐요. 잘 샌딩해서 표면을 프레퍼레이션 했고요. 그리고 제가 물티슈를 썼기 때문에 유수분을 한번더 정리할게요. 제가 클렌저를 묻혀서 한번 닦아주겠습니다. 저는 약간 지금 손이 칙칙해 보여서 컬러 베이스 젤로 베이스를 바를게요. 컬러 베이스 젤 2번. 이렇게 볼이 약간 맑은 딸기 우유빛이거든요. 조금 윤기와 혈색이 있어 보이게. 일단 이쪽은 30초 키워서 갈게요. 이쪽은 제가 여기 보시면 컬러 베이스 2번 약간 딸기 우유빛 혈색 있어 보이는 걸 발랐고 안 바른 손이에요.
아무래도 조금 더 윤기나고 건강해 보이는 립글로즈 역할 같은 저희 약간 메이크업 베이스? 약간 요런 느낌? 화장품으로 치면 약간 메이크업 베이스 같은 느낌이에요. 자, 반대손도 립글로즈 같은 느낌으로 약간 우리 입술로 치면 립글로즈 페이스 제품으로 치면 약간 메이크업 베이스 같은 건강하고 윤기나 보이는 그런 느낌 정도를 그런 느낌을 내주면서 또 이제 베이스 젤 역할도 해주니까 컬러 베이스 전 되게 애장하거든요. 요 아이 해놓으면 요 아이 하고 바로 프렌치만 해도 되고 뭐 디프렌치만 해도 되고 아니면 컬러 안 바르고 약간 그 있잖아요 중간에만 펄 느낌 나는 그런 아트도 바로 할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전체 풀컬러 하거나 디자인 들어가서 가려지게 되면 그냥 베이스 역할로 쳐도 되고요. 아 사실 저는 요 아이만 바르고 다닐 때도 있어요. 내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네일을 다 못하는데 좀 깨끗해 보이고 싶다 그러면 저는 그냥 요 컬러 베이스만 바르고 탑젤 바르고 다닌 적도 있어요. 또 아예 안 바른 거랑은 차이가 나니까 30초 펴 들어갈게요. 컬러 베이스 젤을 살리고 싶어서 요 아이 제가 선물 받았던 블랑드 블루 제품인데 약간 어울리는 티가 좀 덜 날 것 같은 컬러를 골랐어요. 제가 애월손 한 번에 마칠 거라서 이렇게 라인 안 잡고 일단 색깔 발라줬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살짝 사이드까지 커버해야 되니까 이렇게 입히고 30초 펴 들어갈게요. 이쪽은 그리고 반대손도 똑같이 컬러를 해줄게요. 30초 큐어 들어갈게요. 자, 그리고 한 번 더 진행해 줄게요. 좋고 떨지 마. 오케이. 아, 저는 여기 저희 NCJ 스티커 47번 심플이 심플이 요즘 제가 심플에 빠졌잖아요. 두 줄짜리를 써보겠습니다. 골드 실버예요. 근데 저는 추우니까 원래는 실버 진짜 좋아해서 사계절 실버를 하긴 하는데 특히 반지가 실버기 때문에 저는 항상 실버 사랑이거든요. 근데 오늘은 골드를 할래요. 여기는 골드가 좀 더 어울릴 것 같아서. 사실 그래서 눌러주고 또 살짝 커팅 해주고 또 살짝 눌러주고 커팅 그리고 이제 또 반대손도 를 얇게 엄지로 살짝 잡아주고 눌러주고 살짝 당겨서 밀착 후에 저는 여기서 커팅 다시 약지도
반대쪽도 커팅. 그리고 저는 약간 깨끗한 느낌으로 투명. 여기는 전 넓은 애로 좀 포인트를 줄까 봐요. 포인트를 저는 이 아이는 세 줄짜리로 주겠습니다. 정말 컬러한. 이제 반대 손도 들어갈게요. 중지도 윗라인에 들어가주고 살짝 올려서 커팅. 기가 힘드네요. 자, 올려서 커팅 해서 유아인 좀 기장이 남았으니까 붙여놓을게요. 탑젤 준비를 하고 혹시 덜 밀착된 데가 없나 한 번씩 끝에를 눌러주세요. 스티커는 덜 밀착되거나 떠 있으면 탑젤을 올리면 전부 리프팅 되니까 이렇게 한 번씩 더 확인해 줍니다. 그리고 저희 탑젤을 준비했고요. 엄지까지 30초 큐어할게요. 반대쪽도 탑젤로 마무리해 줄게요. 초 큐어 들어갈게요. 짠, 이렇게 완성했고요. 저희 컬러 베이스 젤. 베이스랑 탑은 항상 필요하잖아요. 베이스랑 탑 중에 전 베이스에 컬러감이 든 컬러 베이스 젤이랑 탑젤 사용해서 마무리했고요. 오늘 들어간 건 딱 이 두 가지예요. 블랑드 블루 컬러. 그러니까는 만약에 이 컬러가 싫으시다면 마음에 드는 컬러 하나에다가 저희 또 NCJ 스티커 47번 가는 라인 포인트 라인 이렇게 두 가지만 이용해서 오늘 완성했고요. 일단 저희 에센스 오일까지 제가 손이 겨울이라 건조해요. 발라서 마무리하고 한번 마무리 인사할게요. 정말 심플하네요. 왜 메이크업에도 막 특수 분장도 있고 성형 메이크업도 있고 데일리 메이크업도 있잖아요. 이 아이는 데일리 네일 같이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그때그때 데일리 네일로 할 수 있는 이렇게 깔끔해요.
짠. 안녕. 자, 오늘은 이렇게 약간 청순한 버전으로 깔끔하게 양손을 맞춰봤습니다. 기분이 좋아요. 제가 맨날 짝짝이로 다니다가 오랜만에 맞춘 것 같아요. 다음에 또 봬요. 안녕.